마지막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나리오 쓰면서부터 이제 그 시인이 고민이 되고 촬영하면서도 역시 고민이 되고 또 개봉을 하면서도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처음 시나리오 쓸 때 선택했던 길이고 받아들여지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나 뭐 고민도 되지만 역시 또 보면서 네, 이게 좋았다, 이게 좋다 뭐 이런 마음입니다. 그래서 좀 다소 약간 거기가 좀 센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. 지금 그리고 파격에 관해서는 저는 뭐 노출이 뭐 저번에 노출했기 때문에 이번도 노출한다 뭐 이런 생각은 없고요.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냥 뭐 성인이 성인에게 보이는 영화인데 뭐 파격적이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. 그리고 상업적이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요. 그냥 되려 성인이 청소년에게 영화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영화를 잘 만들어내는 게 더 상업적이지 않나. 저는 파격적인가 뭐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아까 마지막 질문에 흥행 부담이 없으신지 여쭤보셔가지고. 예, 뭐 흥행 부담이 없는 감독이 있겠습니까만은 뭐 일단 배우들하고 같이 최선을 다했고 또 이제 관객들의 뭐랄까요 평가를 기다려야죠. 또 기자 여러분들의 또 평가를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뭐 흥행 부담이라기보다는 뭐 기다림입니다. 부담이라기보다. 네,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